불명예스러운 논란에 휩싸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배우들이 복귀에 시동을 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7일 오전,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서예지가 TVN 드라마 이브의 스캔들 주인공 역할을 제안받았으며 작품 참여를 현재 검토 중이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벌의 2조 원 이혼 소송 내막을 다룬 치정 멜로 드라마로 내년 상반기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지난 4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주가가 치솟은 서예지에게 위기가 닥쳤다. 일단 배우 김정현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과거 연인이던 김정현을 정신적으로 조종했다는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이후 서예지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소속사 측에서 김정현과 연인 사이였음을 인정하며 배우들 간에 열애하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애정싸움이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서예지는 영화 내일의 기억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영화 홍보의 중요한 일정인 언론 시사에 불참했고 별다른 해명 없이 두문불출했다. 일반적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연예인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서예지는 한마디 말보다 그저 침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차기작 검토 소식이 들리자 대중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예지가 철판을 깔고 드라마에 복귀해 어떤 방법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리고 지난 13일 배우 엄태웅이 스크린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엄태웅은 2016년 8월 성추문에 입사했다. 유용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으나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해당 종업원은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엄태웅이 무려 3차례나 성매매 업소 예약 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법적인 심판은 약했다. 그래서일까? 엄태웅은 2017년 논란 6개월 만 영화 포크레인으로 복귀를 시도했다. 때이른 복귀에 대중들은 엄태웅을 비난했다. 이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엄태웅의 경우 윤해진의 내조에 힘입어 복귀 시동을 걸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윤해진이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이 남편 엄태웅의 복귀까지 환영할지 의문이다. 비단 서예지 엄태웅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연예계에선 사건 사고 각종 논란이 비일비재하다. 다소 충격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뻔하게 대중 앞에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배우계 도둑질이라고 어떻게든 본업의 복귀에 생계 유지에도 힘써야 하는 그들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만 그 본업을 지키기 위해 애초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엎질러진 물을 남김없이 주워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데미지 입은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길 바란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대중도 상당수라는 걸 잊지 말길.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풍문에 휩싸인 배우를 영화계 아웃사이더로 분류해 집중 조명합니다.